남편의 그 특유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있어요. 그거를 보는가 동시에 그냥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 남편 눈빛을 보면은 제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아유, 그럼 아빠가 어릴 때 던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거랑 자꾸 겹쳐 보이고 의자를 한번 던졌을 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그 던진 것만 기억이 나요. 아, 의자를 던졌어? 아우, 세상에. 아빠가 기억이 떠오를만 했네. 그한 번의 행동을 진짜 미안하다고 되게 심하게 얘기도 막 해봤고 풀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안 풀리고 지금 2년을 넘게 있으니까 내가 너무 그렇게 죽일 죄를 지는 건가?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가? 왜 자꾸 이 사람은 그러지? 말끝마다 욕하고 막 그런 게 자꾸 겹쳐 보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트라우마는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부수고 나가는 건 자기예요. 본인인데 그게 본인의 옆에서 막 도와준다고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게 잘못된 생각 같은데. 저게 잘못됐어요. 지금 보니까 아버지고 뭐 이거는 나중 문제고 별개의 문제고 우리 종원 씨 저렇게 만약에 내가 우리 예슬 씨래도 종원 씨가 와가지고 나한테 저렇게 쏟아붓고 가면 없던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 저렇게 말투가 된 것도 원래는 안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근데 와이프가 반발 감정이 보이다 보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 심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반발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잔소리라면 어떤 사람도 반발을 해. 발악을 할 걸요, 저 같은 사람아? 이 사람 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없어서 제일 몰랐어요. 문제야. 진짜 몰랐어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하면서 왜 아내한테만 그러냐고. 이런 부부들이 실제로 이혼 소송까지 가는 부부 많아요. 진짜 아무 문제 아닌데. 사회생활 같은 경우에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다른 데서는 진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집에만 가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 가부장적이 되고 내 기준에 맞추는 거야. 어? 맞아, 맞아 있어. 부부는 수평이지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종원 씨는 내 완벽한 기준에 맞춰야 돼. 그걸 못 맞추니까 계속해서 짜증나고 화내고 마치 그만 상사가 부하한테 막 그렇게 말투고 하는 거고. 잠깐 우리가 듣는데도 힘든데,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응? 걷는 게 힘들다. 친구 만나러 왔나? 친구 만나러 왔다, 친구. 카페네. 카페. 왜 불렀는데? 내가 엄마를 부른 거는 말할 데가 없어가지고 부른 거야. 엄마? 연고가 없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6년생의 엄마. 김은주입니다. 나이는 52, 예? 72년생이고요. 너무 젊으시다, 진짜. 네. 엄마가 와, 일찍 아기를 일찍 결혼하셨구나. 아, 또 싸웠구나라는 걸 느끼죠. 얼굴 보면 전화만 해도 아는데 싸운 거하고 그냥 전화한 거하고는. 맞아, 엄마들. 엄만 다 알아. 어떻게 하는 걸까? 엄만 이상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많이 싸웠어? 오빠랑 결혼한다 그랬을 때안 말렸어, 동거한다 그럴 때. 아니지, 엄청 말렸지. 아니, 더 말렸어야지. 더 말렸어도 너 혼자 짐 싸갖고 나오래야. 아니야, 계속 말렸어야지. 그때는 뭐 배는 게 없죠, 뭐. 다시 안 본다고 나가라야, 넌. 왜 싸웠어, 근데? 그냥 그 눈을 보니까 그냥 울컥해가지고 눈물이 났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되실까? 말하는데 오빠 눈이 너무 차가운데 이게 병 같지 않고 옛날처럼 다정한 빛이 아니구나. 응.
눈빛이 차갑다는 게 되게 그 있어, 그죠? 말투와 눈빛이 있어. 나를 그렇게 보는 그게 되게 외로워. 어? 그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데려간다 그럴게. 데려가 버리지. 셋이라 그건 안 될걸? 그래도 데려갈 수 있어. 일주일만 데려갔다 와봐. 일주일만 그러면 또 모시러 올걸? 많이 해소가 됐고 든든했죠. 내 편은 엄마밖에 없구나. 그래도 엄마가 최고구나 싶었어요. 근데 저렇게 말해주면 또 위로가 돼. 뒤에 엄마 있다 이 얘기 해주고 싶으신 거죠. 든든하게. 어? 청소 하나. 아 역시. 야 변하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아. 와. 아니 암소리 안 하고 하면 얼마나 누가 뭐라고 그래 저걸. 근데 난 더러운 남편보다 깔끔한 남편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요 그럼요. 잔소리만. 아 더러운 건 더러운 건 최악이야. 네. 누구야? 네. 손님이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아, 장모님. 네. 저희가 청소기만 돌리고 밥만 좀 안 칠게. 애들 오면 밥 먹게. 잠깐 앉아 계세요. 그래. 알겠어. 왜 오셨을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위한테 한마디 그냥 따끔하게 하려고 찾아오긴 했어요. 사위 혼내려고 오신 거야? 저 쉽지 않거든요. 장모가 사위 혼내는 거. 마음 먹고 오셨네. 우리 딸 편 들어주려고. 쉽지 않거든요. 장모가 사위 근데 하필 청소를 하고 있어가지고 미안하게 뭐라고 하기가 좀. 장모님 방문하셨는데 마무리까지 끝까지 하네. 아 저러면 또 마음 약해진다고. 저런 말 못해. 이거 이제 버튼만 누르면 돼요. 엄마는 손만 좀 씻고. 아 왔는데 막상 따고 와서 보니까 상황이 사이가 밥하고 청소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가 있니 저럴 수가 있니 말을 못하죠. 역전됐어. 말 못한다니까. 저럴 줄 알았어.